야이로 회당장에 치면서 사랑해 하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 돌아가시라고 그들에게 할렐루야. 창조주인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열방의 선한 것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축복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소망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리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영혼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번 주 큰 슬픔을 만났습니다.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에 먹먹함을 안고 마음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는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낸 중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울한 마음과 슬픔을 안고 고통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상실의 슬픔의 바다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혹한 고통과 마주할 때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오가는 것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 엄마의 손을 잡고 그 가스실로 가던 아이의 질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이 딸아이의 질문에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엄마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심오한 신앙적 의미를 우리 심령 속에서 되새겨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기적에 대한 믿음보다 어쩌면 임마누엘, 그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참혹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기도 속에서 그토록 열망하고 바랬던 생명의 존귀 앞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시계가 좋지 않아 안개와 궂은 날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청명함으로 날씨를 바꿔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상실과 슬픔, 절망과 분노에 영적인 기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소망이 이 땅을 덮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력해 보이도록 느끼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영적인 방해와 회방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과 허무감에 빠져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회의감과 환멸감으로 중요한 이 시간들을 숨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았겠지만 정말 깊은 슬픔과 탄식, 절망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저를 압박했던 것은 리더가 져야 하는 책임과 사명에 대한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선박의 승객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선장과 승무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먼저 밑에 발을 디뎠어요.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산실 안에 갇혀있는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몸을 피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식 앞에서 마음의 통근을 느끼며 그야말로 정말 대량 학살의 죄명을 붙이고 싶은 마음의 충동까지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선장의 승무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해 그들의 죄를 물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이 수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의 메시지 앞에서 제 자신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전 얼굴도 모르고 돈 받고 태운 승객에게도 사람들은 그 선장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부과되고 있는 책임과 사명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목회자는 지어야 할 영적 책임과 사명은 어떤 무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에 대한 책임도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순장님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책임과 사명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을 돌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책임과 사명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진 책임과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구명복을 내어줄 사랑의 책임을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어깨에 하나님이 얹어두신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대형 참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참사는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사명과 책임감을 묵과한 그 배의 리더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조타석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키가 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300명의 생명이 대형 참사라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을 향해 우리에게 부과된 이 무거운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시간에 그저 우리 안에 고단하게 부여되는 이 책임감을 회피하고 한 달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 냄비 근성의 우리 민족성,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의 민족의 성질을 따라 본다면 어쩌면 이 시간도 한 달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쉽게 묻혀지고 잊혀질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는 그 선박의 리더들을 향해 우리가 부과했던 책임, 사명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시대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인 책임과 사명이 먼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며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한 유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슬픔과 우울만한 신과 상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야 할 시험아 예수의 생명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 하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소망과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놀라우신 내가 평강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위로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필요하며 너희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 어디 필요하며 주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들의 무너진 심령 가운데 함께 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위로의 성령에 함께 하시는 신뢰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인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소망의 빛, 사랑의 빛으로 주님 감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의 무너진 심령 가운데 생명의 온기가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의 사망의 소으로 그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눈길을 이 부활에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원대심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능력이 부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덮고 있는 모든 우울과 슬픔은 떠나는 시험에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둠의 그동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상이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지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님의 힘이신다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슬픔당한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9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40절에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력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청년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12살 된 외동딸이 위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며 모든 문제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이로 또한 당시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딸의 병을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밥을 살 수는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때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재정의 풍요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소망의 제한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이 아이는 무력감 속에서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은 43절에서 오늘의 본문 시작까지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행로에서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느라 우리가 이해하는 골든타임, 중요한 기회의 시간들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위독했고 그의 마음은 불안과 엄청난 조급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과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한 여인을 위해 한 곳에 멈춰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에는 큰 슬픔과 절망, 어쩌면 원망의 마음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서 보내온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야이로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님이 죽었으니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야기 같지만 좀 더 깊은 곳에, 그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서만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사로 마치 우리가 만화 속에 보고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십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꺼내쓰고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야이로의 집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간절함 속에 드렸던, 엎드렸던 기도는 공중분해가되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다짐과 헌신의 서약들은 부도수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섭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왜 구경만 하고 방관하며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죠. 그의 쾌락과 정욕, 미움과 다툼, 우리 안에 욕심과 거짓 속에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한 자신의 순간,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한 시점,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지금 이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태도의 논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오만함을 가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네. 여러분,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함 속에서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어떠한 필요에 의한 관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분을 바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것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수리공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야이로의 집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죠. 그가 생각하는 예수의 크기가 결국 그의 인생의 크기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그 인생의 가능성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저 어떠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 거기까지였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크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대한 믿음, 일어날 기적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이끄시는 그 모든 길이 푸른 초장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술만한 물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들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로 그 길이 푸른 초장이요 바로 그곳이 쉴만한 물가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재질 벚꽃이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로다. 여러분, 슬픔이 많은 세상을 천국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이 기쁨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이 결국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 소망은 구원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를 가운데 두고 애굽의 관점과 가나안의 관점이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한 가지의 동일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곡을 하는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소생을 위한 안식이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치료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단 능력입니다. 일단 이 진단이 바르게 내려져야 치료의 방법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회복에 있어서 진단은 생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암인데 의사가 감기약을 줍니다. 몸살이 났는데 항암 치료를 하게 돼요. 이건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진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동일한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망의 끝자락이 아니다. 이것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점과 말씀의 진단 앞에 우리의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등장하죠. 사람들은 눈먼 맹인을 향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문제는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진단하셨어요. 나사로를 향해서 슬픔과 빈통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하는 영적인 시야는 무엇인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진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단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부탁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자,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때로 무지함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해로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별것 아닌 내 생각이 나의 믿음을 제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결론이고 그들에게 진리는 무엇이었는가? 그들 안에 갖춰진 신념, 그들 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현실, 자신의 철학,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오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보이는 이 객관적인 현실,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상황, 그동안 나의 경험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예상, 이것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타당해 보였다는 것.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살아도 여호와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웃었죠. 또 추궁하니까 안 웃었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은근슬쩍 얼버무리면서 뭐 안 웃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럼 천사도 끈질깁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웃었습니까?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무자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축복과 생명과 넘치는 소망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왜 비웃었는가? 그는 왜 이 축복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나이 많은 사라의 생산 기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는 이보다 분명한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말씀보다 객관적이고 말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욱 확실한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좋은데 너무나 비상식적,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옛날 정말 은빛감이 옛날 옛적 이야기 들려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은으로 추임새 한번 아멘. 근데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관해, 너무나 큰 괴리감 속에 말씀은 저편에, 나의 삶은 이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멘은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불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이 앞서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긍정이라는 것, 이 낙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에 우리 자신에게 낙관적인 긍정의 뜻을 표하거나 그냥 막연한 긍정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말씀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실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열리고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현장이 허락되지 않아요. 놀라운 능력의 현장 속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의 역사 속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였는가? 마음 안에 불신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의 현장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동일한 사건 앞에, 동일한 현상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은혜의 깊은 곳으로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마치 실제와 현실처럼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로부터 배제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신의 능력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여러분 세 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일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보였던 모습, 그 뒤에 여호수아, 그 뒤에 70인의 장로들, 그 뒤에 백성의 무리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손길을 바라보고 고대했던 사람들만이 그 현장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쉐카인의 푸른 불꽃이 불겨지는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초대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영적인 분위기를 전환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라 하셨습니다. 제외시키셨어요. 비관적인 생각을 몰아내시고 냉소적인 차가운 마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비웃음을 소멸시키셨어요.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갈망하고 주님의 생각에 의탁하는 간절함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땅에서 배척 받으셨던 일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긍휼이 그분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냉소적인 태도와 믿음 없음을 보시고 충분히 가능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접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또 기도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나누다 보면 이게 사람이 많다고 힘들고 적다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은혜가 있고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해서 특별함이 없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예배를 섬기는 일이 정말 지네를 섬기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온몸에 불화살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장비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없을 때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을 때, 주님을 향한 목마름도 기대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 여러분, 그때 예배인도를 하면요, 정말 예배인도를 끝나고 나면 온몸에 누가 와서 구타하고 누가 와서 밟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진액을 쏟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물질적인 자원을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결코 은혜가 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그
거하는 곳에는 정말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 역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거저받는 은혜지만 그 은혜는 결국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걸, 거저받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 진정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주어질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영적 태도가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되 타는 목마름을 갖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되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악망하고 너무나 바라봄으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잔할 정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갈망,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분명 기적의 현장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현장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5절 말씀 시작.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잠자리에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깨울 때 부모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야, 이제 일어나라. 아침이 되었으니 일어나라. 다독이는 부드러운 음성인 것이죠. 지금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아이를 부르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하나의 은혜의 한 컷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대할 때 오늘 거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한복판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것과 같은 내 영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두려움과 불신, 연약함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던 것 같이 다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순간 그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마지막 절망스러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청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주어진 조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케어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회생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고요? 그저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뼈들이 다 메말라버린 이제 소원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회생의 회복의 가능성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대안,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믿음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달리다곤 일어날 지어도. 회생이 불능한 우리의 삶에 행복한 낙심과 실망이 타당해 보이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예수님 나도 기도를 그만하고 주님도 내 마음 접으십시오.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낙심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접어뒀던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임재한테 여러분 혹시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무기력함과 이 회의와 이 원망과 그런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할 만만하며 어찌할 내 속에서 불안하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소망이 없는 자리에 찾아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아이여 이제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 사랑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세요. 이제 생명의 불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빼앗길 수 없었던 우리의 고백, 예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무엇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상황이든 여러분의 영혼이든 예수의 말씀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그 소망이 필요한 영역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룩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세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이야 일하라. 여러분 그때 그를 떠났던 잃어버린 그 영이 다시금 그에게 들어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생기와 사망에서 불어나는 살기와 지어다. 생기와 사망에서 불어나 나를 살기와 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웃고 경히 여기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교만한 인간의 사상, 판단, 경험, 지식, 지혜라 여기는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기초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향해 선포합니다. 늘 무너지는 지연과 여러분, 모세를 타파했던 뜨인 돌을 기억합니다. 그 돌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졌던 모든 신념과 이념과 사상과 뜻과 높아진 마음과 모든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향해 이 뜨인 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랑과 환경을 향해 무엇보다도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 하나님은 이래야 하지, 이 상황 속에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뜨인 돌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던지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현장을 저해하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지식과 가치관과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 나의 사랑, 나의 가진 소유, 나의 꿈과 나의 소망,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같이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 뭘 안다고, 내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주님을 판단하고 시험했습니다. 내 생각에 대해 그림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던 교만이 뿌리 깊게 우리 세대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처절하고 철저한 겸손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이 모든 높아진 우상을 대적하는 게임들을 던지며 또 우리의 세대와 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책임과 사명감 앞에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그리고 슬픔 당한 이 나라를 향해 애통해한 느헤미야가 아버지 안에 무너진 성전과 그 성벽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고통의 현장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고통 속에서 신의 존재를 부었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주인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세대에 수많은 사람의 동일한 이 질문과 일문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 고통당한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위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는 찬양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부분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부르지만 이 곡을 만드신 하성 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란 표현은 그의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 선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거절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국민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린 어웨이크닝 하나님 주신 이 한 단어 각성과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영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신 영적인 키워드는 런칭입니다. 도열을 갖추고 열방을 향해 행진하는 승리의 때. 여러분, 우리의 신보는 월계관입니다. 이 월계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표현한 초록은 생명과 평안과 평화의 상징의 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가 소망이라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키가 여러분 소망 들려져 있어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시대에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제한적인 육체의 생명 앞에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비탄과 애통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붙여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끄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탄과 비통과 애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해 이 믿음의 도열을 가지고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소유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외치고 우리 앞지만 승리 외치고 복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성과를 기도함을 나누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고통의 신비, 그 고통의 성경의 뜻, 오늘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감춰질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고 사랑하는 주님,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존귀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둠의 그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실망감이 떠나가며 주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따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기적의 현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소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내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진리와 결론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과 손의 수고와 모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고통당한 모든 유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